한미동맹은 반드시 대체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지탱하고 있는 조합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상의 방어조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대체해야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주의 시대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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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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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이 힘차게 우리 통일의 의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지를 알려보겠습니다. 함께 경의선 타고 평양 지나 시내 중 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오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합의했습니다. 현재 평택에서 한미연합사 신축 건물 공사가 70%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사 가는 건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지나가는 이곳에는 옆에 빨랫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미군 나가라는 우리의 염원을 담아 등산 리본을 함께 묶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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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 방송사는 빨랫줄 끝나는 지점에서 속도를 계속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열이 빨랫줄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희망 리본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속도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변을 지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대북 적대정책 철회, 미군은 나가라 2021 한미 가드대회 참가자들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북미와 남북 사이의 합의는 파탄하고 한반도에서 대결 국면이 격화되고 미국의 내정 간섭과 문재인 정부의 과대 대북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 또한 파탄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북측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없는 대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적대 정책을 후퇴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대북 적대 정책부터 먼저 폐지가 되어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은 남북과 북미 사이의 합의와 약속을 깨고 있으며 대북 적대 정책의 핵심적 조치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영구 중단되어야 진정성 있는 남북과 북미 사이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 침
식량 연습 중단하라.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영구히 중단하라. 수행. 지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대체하고 대북적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미군은 나가라 2021 한미자주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군은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비판이 거세지자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또다시 내정간섭기구인 한미 국방 워킹그룹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미 국방 워킹그룹은 이남의 국방 분야에 대한 내정간섭을 버리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이남이 복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와 안보의 주권을 고스란히 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정간섭기구 한미 국방 워킹그룹 설치를 결사코 반대합시다.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미 국방 워킹그룹 결사 반대한다. 미국은 통일방의 내정간섭 집과 중단하라! 네, 지나치신 대통령 광장입니다. 참가자분들의 왼쪽 편에 보이는 저 회색깔이 정원 청수조인데요. 저기서 바로 기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5억 원을 들여 이 기지 주변을 경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노력했습니까? 우리 땅! 누가 이렇게
이곡을 향한 분노의 향토 시작!
자기야, 끊었어요. 자!